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거기에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5%, 그리고 코스닥 1.0%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환율이 이제 1100원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더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금리를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환율은 원화 강세 기조가 좀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라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정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좀 감안한 다음에 이제 선제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행에 대한 정책상, 미국보다 이제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후발적인 부분에서 두세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항상 해오죠. 그렇다 보니 항상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은 그런 감이 항상 생기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은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자, 확진자가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 과정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이제 공매도가 없는 효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 그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자, 두 번째는 개인 수급 개별주, 외국인 대형주 강세라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진자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 확진자 수가 17,000명대. 17만 명이죠. 17만 명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정도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580명. 상당합니다. 자, 전일 오후장이 접어들자마자 집단 감염이 많이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섰었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확진자가 많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매도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300명대를 기록하다가 지금 500명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원래 이 정도 올라가면 우리가 3단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3단계를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이제 2단계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이, 2단계 거리두기를 해버리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그대로 이제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 민간 경제에 대한 미치는 여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수도권 지역만이라도 지금 상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만 또 다시 한번더 크게 좀 조심을 좀 한다면 다시 한번더 확진자 수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가 이제 전환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감염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감염에 대한 측면에서만 봤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과 함께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죠. 경제지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에 대한 수급을 같이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과 개인에 대한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지수가 빠질 때가 많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내년 3월달까지 공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모두 다 이제 상방을 봐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오늘 만약에 확진자가 증가했다,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만약에 나왔다면 평소 때 공매도가 존재할 것 같으면 외국인들과 기관은 공매도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은 양방향 모두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공매도로 인해 수익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팔더라도 그 파는 것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파는 것을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잡아버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잡고 올라가거든요. 전일 저가를 찍었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한 번 더 찍고 반등을 어떻게 해서 붙여냅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공매도가 없는 선효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외국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시장이 아니라 원래는 정상적인 우리가 국가경제 시장이라면 자 외인들이라는 부분이 비중이 조절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장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에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코로나 사태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잡아줬기 때문에 1400포인트까지 밖에 안 빠졌던 거예요. 대신 그 이후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유통 물량을 줄여줬기 때문에 기관이 쉽게 올릴 수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하락을 하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매수가 유입돼 버리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이 제한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간에 대한 이 매도는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섭섭한 매도입니다. 항상 보면 이제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도 달라고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 물론 우리의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를 했는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빠질 때마다 개인들이 저가를 잡아주거든요. 원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수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국가의 지수입니다. 우리는 그 국가의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아, 좀 더 건전하구나. 아, 급등락보다는 항상 이렇게 저가로 빠진다면 누군가는 받아주는구나.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효과가 지금 현재 그대로 지수에 대한 하방이 제한적인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우리가 내년 3월 달 이후에는 또다시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수급은 개별주, 외국인은 대형주라는 건데, 자, 일단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것들은 항상 대형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율 자체가 50% 이상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총수가 얼마냐면, 자, 주식 총수가 59억 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33억 주예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삼성전자의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많은 분량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등락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개별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주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SK이닉스라든지 자 1.8% 정도 움직여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0.15%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0.5% 그리고 코스닥은 0.9% 움직인다는 것은 개인들이 어딘가를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에 대해서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등락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개인들이 사면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구시대적 얘기거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능동적인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니까 주식은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는 옛날 방식으로 봐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사는 것도 개별주에 대한 상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반드시 유입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주와 개별주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일단은 인터플렉스, JVM, 아프타바이오인데요. 아프타바이오하고 JVM, 인터플렉스 다들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행보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인터플렉스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 종목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플렉스를 보시겠는데요. 자, 인터플렉스가 오늘 하루 동안 이제 18% 봉을 형성하면서 자, 13,000원대에 대한 주가가 바닥권역에 대한 자리를 찾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대가 자, 요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13,000원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변곡이 생기는 자리였는데요. 자, 여기에서 추천해드렸고 추세가 한번 올라왔고 다음에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자, 오늘의 상승은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입니다.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만큼 스마트폰 업황에 대한 전환, 그리고 FPCB 관련해 가지고 꾸준한 점유율로 인한 과점 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 바닥 탈출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이런 자리, 상단에 있는 한 18,000원 자리까지는 추세적 상승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인터플렉스 보셨으니까 아프타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아프타바이오가 이제 신고가를 바로 앞까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아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네 번 정도 나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TV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포트에 편입돼 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신고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회사에 대한 가치는 괜찮은 회사인데요. 그만큼 이제 파이프라인이 지금 총 7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표이사분의 어느 정도 그 자신감 있는 마인드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라든지를 봤을 때 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하나라도 뭔가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
급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자, 아프타바이오를 보면 항상 3만원대 밑으로는 우리가 저렴한 가격 권역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충분히 지금은 유튜브를 꾸준히 시청을 하신 분들도 크게 수익이 났다 봅니다. 최소 20%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건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밑에 요런 자리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죠. 33,800원대 그런 것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JVM이었는데, 자, JV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11월 23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하루 28%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움직임인데요.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시면 이제 바닥 권역에서 추세가 조금씩 바뀌어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이제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하방이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상방을 좀 보는 게 맞죠. 특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동화 제조 장비에 대한 자동화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한미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좀 높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약 6% 정도 장중이 움직이고 있는데, 적어도 45,000원, 50,0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여기 상단에 있는 이 125일선에 대한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 대신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다시 한번 더 시간적인 부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단기적으로 45,00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소요가 가능하다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길게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다 보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집 가격에, 매집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던 종목이 그 이후로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시세 초입 국면에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자, 인터플렉스도 오늘 13,000원대 사가지고 지금 15,800원, 신고가까지 지금 다시 한번 더 가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서 샀던 종목군들이 넘어가면서 수익이 크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뒤에도 제일파모홀딩스나 일동제약이나 동화약품, 그죠? DI도 KL, JVM 이런 건 다 신고가잖아요. 지금 KC 신고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을 함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할인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12월 4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메가 트렌드 교육 20만원 할인 쿠폰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 총정리, 2021년 유망주 3개 포함해가지고 또 12월 달에 교육을 진행하는데, 평소 때 이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법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인 쿠폰 꼭 받으셔가지고 본인에게 도움되는 교육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